자, 이번 시간 공동주택관리법 문제 5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고, 일반은 뭐 하자 여부 판정, 이분도 하자심사 조정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분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위원회 이제 구성,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최대 6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30명이 아니고 60명. 그 다음 세 번째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이 전문 분야 등 고려해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분과위원회는 최소 9명에서 최대 15명.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전체 위원 중에서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과 관련해서 자격 취득한 후 경력 6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몇명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냐? 9명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판사, 검사, 변호사 이분은 이제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59번은 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1번은 위원회로부터 조정 신청과 관련해서 통지를 받으면 이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제출은 10일 이내,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조정과 관련해서 통지가 있게 되면 통지받은 상대방은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하는 거 여부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정 신청을 받게 되면, 이때 절차에 이제 관련해서 완료입니다. 그 완료는 원래는 60일 이내 절차 완료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조정 신청된 분이 공용 부분 하자와 관련해서 조정 신청 있게 되면 이때는 기간 90일입니다. 90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조정 절차 완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고, 그리고 이제 공용분일 때만 60일. 그리고 이때 기간 산정할 때 흠결보정이나 하자 감정 기간은 그와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그거는 산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산입 자체 보증 기간이나 하자 감정 기간은 여기 기간 각각 산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락 여부와 관련해서 통보 기간 30일입니다. 그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락을 해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조정서의 효력은 재판상 하에 재판상 하에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59번에서는 4번. 자, 그 다음 이제 60번 문제. 시설 관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24회 때 시험 문제고, 1번은 장기수선 계획 수립할 때는 건설 비용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장기수선 계획 조정 3년마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3번,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때는 장기수선 계획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업 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세대별로 설치가 된 연탄가스 배출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연탄
가스 배출기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기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관리 대상 시설, 안전관리계획 대상 시설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설치되는 건 대상 시설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60번에서 5번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문제는 뭐 관리 주체가 이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문화인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하고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옥상하고 계단의 난간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대상 시설입니다. 근데 3번에 나 있는 주택 내 전기시설 라인인데 주택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전기시설 이거는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점검 업무를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위탁하는 기관은 3번에 나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개 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은 종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뭐 명칭이 변경이 돼서 국토안전관리원이고 그 밖에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에도 업무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문제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위탁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인 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등록과 관련해서 제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 이때는 이제 일정기간 경과 3년이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아니고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주택관리업 등록과 관련해서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일 때 이제 자본금이고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2억 원 이상. 그 다음 4번 등록 말소 처분은 청문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이 없는 건 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업무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유형 중에서 위임과 관련된 규정 이 부분이 이제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상법의 규정 준용된 게 아니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63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4번 문제 주택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관리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할 때는 시장군수청장에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배치가 됐던 주택관리사와 관련해서 자 결혼이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다시 충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법적 날짜는 15일입니다. 그 15일 이내 발생된 결혼과 관련해서 충원해야 된다. 그 15일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30일 이내 새로 배치를 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뭐 결혼 발생 시 다시 충원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15일입니다. 그래서 3번 그 문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 업무를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에 갖춰야 되고 5번 좀 전에 봤던 내용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5번 문제. 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시장구청장이 등록해야 되고, 변경이 있으면 변경 관련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등록과 관련해서 기준. 자, 그래서 뭐 개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보면 사원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원하고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자본금 앞에서 봤고, 4번도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주택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 말소. 자, 필요적으로 말소해야 되는 것, 반드시 이제 말소해야 되는 것. 자, 중복해가지고 처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간은 3년간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 영업정지 처분 받고,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합산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때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기간, 그리고 합산하는 것, 이 부분 기준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6번 문제도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뭐, 등록은 시장구수구청장, 그 다음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형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뭐 그 같은 이제 기간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7번 문제. 관리사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은 이제 관리사무장 자격, 뭐 주택관리사냐 주택관리사 보냐. 그래서 1번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입주자 대표인은 관리사무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이때 관리사무장은 시장구청장에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관리사무장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보정 설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가입, 이와 관련해서는 보증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다시 재설정해야 되고, 재설정은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다시 보증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아니고 만료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관리사무장은 입주자 대표를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장과 관련해서는 배치 내용하고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 직인 신고, 이거는 이제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8번 관리사무장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뭐 관리사무장 배치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업무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 업무를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직인과 관련해서 신고. 자,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구수구청장은 업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단체에다가 신고 업무. 자, 이게 이제 위탁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 직인 신고 놓으면 시장 구수총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시도이사 하나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 문제. 관리사무장 등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배치에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를 가름해서 관리사부를 관리사무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세대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가 대상에서 지금 500세대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인 신고 시장 구수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리사무장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뭐 재산상의 이제 손해를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보장금액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원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5번은 관리사무장으로 배치가 되게 되면 배치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시도이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업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뭐 직무교육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1번, 2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증 설정에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정의 이제 변경 뭐 다른 종류로 이제 변경한 게 가능한데 자 이건 이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나 있는 표현처럼 효력이 소멸한 후 효력이 소멸한 게 아니고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각각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보정 방법 중에서 공탁을 한 경우. 자, 이때는 가입수장이 사망하거나 또는 해임 등을 한 경우. 자, 이때는, 사망이나 해임 한 날로부터 3년간 공탁금 횟수, 못합니다. 그 횟수 제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과 관련해서는 뭐 손해배상 지급 청구입니다.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뭐 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 하여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자, 이런 걸 첨부해서 해당되는 이제 보증기관 등에 각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주택관리사 등의 이제 자격 관련된 내용.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필요적 취소 사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2번, 이중 소속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을 했다. 2군데 이상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게 이제 이중 소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업무 전념을 할 수 없으니까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뭐 여기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임의적,
자격 취소 사유.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72번 문제, 주택관리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5번,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대했는데, 벌금형 선고받은 것 자체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4번 문제. 주택관리사 등의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 교육 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관리사에 대한 교육, 실시와 관련된 교육 주체는 시, 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기관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기대했는데, 국토교통 장관이 아니고 시, 도지사가 교육 실시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관리사법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대했는데, 주택관리사 자격 있는 사람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사무장으로 배치 등을 이제 받고자 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교육 대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관리교육의 교육기간은 일주일로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당의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 이수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교육 대상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되기 전에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 사무장으로 배치가 된 경우 1년 이내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간에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후 6개월이 되기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득 후가 아니고 배치가 되면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 문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리와 관련된 분쟁.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쟁 사항이 하자와 관련된 분쟁. 이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자와 관련된 분쟁은 지난 시간에 했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 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공용분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하고 병합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은 세대수 균화하게 되면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 있는 공인,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자격은 관계가 없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 전문가 경력이 6년 이상이 된 사람인 경우 이때는 이제 3명 이상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때는 대표자 선정하도록 권고. 대표자는 3명 이하,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문제는 뭐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 그게 이제 2번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이건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니까 하자와 관련된 분쟁 또는 조정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각각 여기 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76번 심의 조정 사항 아닌 거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1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에 관한 상당인데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항 이거는 심의 조정 사항이 아닙니다. 뭐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은 공동주택 분쟁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재건축은 공동주택 관리 내용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또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각각 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77번 문제 주택관리사에 대한 업무 감독권인데 뭐 법적으로는 시, 도, 시사 등에 각각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8번 문제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배치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 규정 이제 위반해서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이때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9번 문제도 과태료 부과 사유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입주자 대표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럼 이거는 1천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 이제 2번 입주자 대표의 등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때는 2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해당 관리 주체에게 공유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뭐 이때는 1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00세대 이상 공유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4번과 관련해서 4번은 좀 전에 봤던 이 경우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이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뭐, 객관식 문제고, 그 다음 이제 주관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주관식 문제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직접 연습을 해 보시고, 문제 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그게 이제 2번 관련된 문제, 가장 기본적이니까 반드시 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3번,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관리 주체하고 주택 임대 관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관리 주체 대상, 법에서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공동주택 관리법상 관리 주체고, 그 관리 주체 이제 종류, 정확히 좀 파악하셔야 되고, 특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임대 관리업자도 여기 관리 주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은 관리 주체의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해서 제출 승인 받는 거하고 사업 실적서하고 결산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 그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 두 가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1번,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수립 대상 관련해서 용어를 정확히 봐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12번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2회 때 시험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12번 문제는 잘 봐두셔야 되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하고 절차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상과 관련해서 15층 이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5층 이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 주택은 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용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입니다.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안전점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하고 적립금액, 정하는 방식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9번 문제, 주택관리사 자격과 관련해서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사유, 그 부분, 20회 때 출제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된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즉 손해배상 책임 보장과 관련해서 금액, 그래서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 원,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24회 때 출제된 문제인데 용어가 좀 깁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 이거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효율성 제고하고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용어, 글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좀 평소에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